이분들이야말로 내년에 아무리 나가는 삼재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의외로 전 시간에 네. 소띠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저랑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 그분 소띠분도 삼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삼재인 뱀띠분들 네. 뱀띠분들, 을사생 뱀띠, 이제 57세분들 2021년도 신축년에는 근데 이분들이야말로 솔직히 얘기해서 기해년, 경자년에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2019년도에 이제 삼재가 들어오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 인간, 연인 모든 면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악삼재라고 하죠, 뱀띠분들이 대체적으로. 근데 많이 힘들다가 이제 20년 경자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반기까지 조금 힘들다가 상반기 지나오면서 그래도 생각지도 않은 문서를 잡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인간의 도움을 조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2021년도 신축년 이제 운세를 조금 살짝 봐드리자면 귀인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운기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뭐 막혔던 금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좀 의지할 수 있는. 네, 예.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2021년도에는 또 운도 같이 들어오는 격이에요. 운도 들어오면서 삼재가 나가는 삼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이분들이 잘 살펴서 나가시면 되고, 그리고 또 대부분 보면은 삼재풀이를 잘 안 하시고 넘어가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나가는 삼재의 운까지 같이 겹쳐서 중첩되는 상황이에요.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함께 중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나쁜 애군을 조금 치고 오.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44세에서 이제 45세 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의외로 좋아요. 목삼재? 복삼재라고는 좀 그렇고요. 뭐 대운이 들어왔다, 성주운이 들어왔다, 복삼재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2021년도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뭐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좋은 곳으로 뭐 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신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뭐 시험에 이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2021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춤하고 지금까지 망설였던 일들이 있으시다면 추진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내년에 아무리 나가는 삼재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야말로 괜찮아요. 신축년 내년에 나가는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뱀띠분들이 의외로 50대, 40대 분들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그래도 50대 분들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안 좋으실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0대 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그 좋은 기운과 안 좋은 기운이 이제 같이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50대 분들은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더. 얼마 있으면 60대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모든 거를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돼요.